21번. 21번. X의 a-b분의 1 가로 b-c분의 1 곱하기. 이것도 지수의 거듭제곱. X 지수 거듭제곱. 그러면 이제 먼저 이거 가로부터 해야겠다, 가로. 그러면 여기 거듭제곱이니까 얘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의 완전 노가다 문제인데 a 마이너스 b 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c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x의 b 마이너스 c 분의 1 곱하기 c 마이너스 a 분의 1그 다음에 곱하기 얘 X의 C 마이너스 A 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 분의 1이 되는 거지, 1. 지금 거듭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밑이 같은 이제 수의 곱이니까 지수법칙. 그 뭐가 되냐, X에. 얘는 다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지수법칙.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되니까, 아, 이거 A 마이너스 B 분의 1. 아, 이거 곱한 거 쓰자. 곱한 거. 요 곱한 거 쓰면은 분모가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분의 1 더하기. 얘는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분의 1 더하기. 이게 다 지수다, 지수. 지수. c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분의 1. 이거 돼, 이거. 이거고. 그럼 이제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얘를 계산해야지. 얘 지수. 지수가 뭔지. 얘를 계산해야겠지, 지수. 아유,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럼 얘를 계산해자, 얘. 이제 얘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통분해야겠네, 통분. 통분. 아, 이거 통분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분을 하면은 이거를 아 이거 누가 이런 문제를 냈냐 참 통분해 통분하면은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은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를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그 c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 거고 더하기 얘는 이제 분자가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가 있는 거고 더하기 얘는 이제 분자가 b 마이너스 c가 나오는 거지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따라서 그럼 뭐가 되지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분의 0 돼버리네 0 아, 0이네. 0이 되는 거지, 0.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X의 0제곱이 되는 거야, X의 0제곱. X의 0제곱 얼마다? 1이다. 답이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답 1이다. 22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6제곱은 5, B의 5제곱은 7, C의 제곱이 11일 때 a, b, c,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a, b, c, n제곱. 그러면 이거 저기 a, b, c를 뽑아내야겠는데? a, b, c? 그러면 이제 a 6제곱이 5니까, 그 a는 어떻게 이제 뽑아, a 6제곱이 5, 그 다음에 b의 5제곱은 7, c의 제곱은 11.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a를 뽑아내야 돼. 그 양변을 6분의 1 제곱하는 거야. 양변을 6분의 1 제곱. 그러면 a가 나오지. a는 5의 6분의 1 제곱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b는 양변에 5분의 1 제곱을 하는 거지. 양변에 5분의 1 제곱. 그럼 b가 나오겠네. 그 b는 7의 5분의 1 제곱. 그럼 c는 양변에 이제 2분의 1 제곱을 하면 되지. 양변의 2분의 1 제곱. 그럼 C가 나온다.
C는 11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A, B, C의 n제곱. 우리가 이제 요 A, B, C, n, 요게 자연수인데 A, B, C의 n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5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B, 아니, 여기 다 써야겠다. A, B, C의 n제곱은 5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1제곱. 5자가 7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1의 2분의 1제곱의 n제곱이거든? n제곱. 이게 자연수라는 얘기거든? 자연수. 그럼 이거 n제곱이니까 그요 n제곱은 여기 다 곱하는 거지? 지수에. 그래서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5의 6분의 n제곱 곱하기 7의 5분의 n제곱 곱하기 11의 2분의 n제곱이 돼. 요게 뭐라고? 자연수.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 이게 자연수가 돼야겠지. 이게 분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6이 약분이 돼야 되고 5가 약분이 돼야 되고 2가 약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뭐가 돼? n은 6하고 5하고 2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약분 때리는 거지. 그거 얼마냐? 30. 그래서 n은 3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30이 되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5의 5제곱 곱하기 7의 6제곱 곱하기 2의 15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오겠지. 자연수. 그래서 이제 n의 최소값은 30이다. 30. 23번. 이차방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0에 두 군을 2의 a제곱, 2 b제곱 이랄 때 8a 더하기 8b의 값을 구하라. 그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나왔다. 이러면 거의 100%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문제야. 근과. 그래서 두 군의 합,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은 6.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2다. 이걸로 푼다고. 요거 1대? 이거 구하는 거다, 이거? 8의 a제곱 더하기 8의 b제곱. 그럼 이거는 8을 이제 2의 거듭제곱으로 고쳐줘야겠지? 그러니까 8의 a제곱 더하기 8의 b제곱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a제곱 더하기 2의 3b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돼. 이게 구하면 되지?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거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하면 되겠다. 곱셈 공식 학생들도 다 까먹은 거 아니? 그 x 세제곱 더하기 곱셈 공식의 변형. 요거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가로 x 플러스 요걸로 풀면 되겠네. 요거 이제 곱셈 공식 요거 반드시 암기지. 그래서 2의 3a제곱 더하기 2의 3b의 제곱을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돼.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 가로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곱셈 공식 변형. 그래서 요 더하기에다가는 6 집어넣고 곱하기에다 2 집어넣고 그럼 이제 6 집어넣으면은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네. 그러니까 6의 세제곱 하면은 216? 216 빼기 36이 되는 거지. 3 곱하기 2 곱하기 36. 따라서 뭐180. 180. 그래서 답이 180이다. 180. 24번. A의 4x제곱은 루트 2 플러스 1일 때 얘의 값을 구하죠. 얘 값.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그 푸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나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a의 2x제곱, a의 2x제곱을 곱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겠다. 그치? 그 분모 분자에다 a의 2x제곱을 곱하면은 분모는 a의 4x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8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데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네. 뭐냐면은 얘를 6제곱이니까 6제곱은 2제곱의 3제곱이잖아. 그래서 요 분자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면은 분모랑 약분이 돼. 그래서 a의 6x제곱 뭐냐면은 a의 2x제곱을 3제곱한 거거든. 더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a의 그 마이너스 6x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을 3제곱한 거거든. 그치? 그다음에 분모는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니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 분자가. 이거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겠지? 인수분해 뭐가 어떻게 되냐?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a의 4x제곱 마이너스 a의 2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x제곱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는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약분되거든. 짠, 짠. 그럼 얘만 남는데, 얘는 또 1이 돼버리지, 1. A, 그러니까 얘가 이제 A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1.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값. 그럼 이 값을 구하면은 A의 4X제곱은 루트 2 플러스 1이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X제곱은 얘 역수가 되겠지, 역수. 역수가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빼기 1. 그 다음에 유리화 시키면 되지, 유리화. 얘를 유리화. 얘를 유리화 시키자. 얘 유리화 시키자. 유리화 시키면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유리화 시키면은, 분모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유리화 시키면은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유리화시킨 거, 요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들어가면은, 루트 2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된다. 그러면은 없어지고, 그럼 2루트 2 빼기 1. 이게 답이 되는 거지. 2루트 2 답이, 그래서 2루트 2 빼기 1이 답이다. 25번. fx는 ax제곱 더하기 a-x제곱분의 ax 빼기 a-x제곱에 대하여 fp는 2분의 1, fq는 3분의 1일 때 f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상수, n은 0보다 크다. 먼저 이게 조금 이제 보기가 안 좋거든? 여기 지수가 x-x, x-x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 분모 분자에다가 ax제곱을 곱하는 거야. A 분모 분자에다가. 그러면 조금 편해지겠지? 그러면은 fx는 뭐가 되냐면은 fx는 분모 분자에다 ax 곱하면은 분모는 a2x 제곱 더하기 1분의 분자는 a2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조금 보기가 나아졌지? 요거라고 요거. 자, 그랬을 때 fp는 2분의 1. fp는 2분의 1. 그럼 여기다 이제 p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그러면은 fp는 뭐가 되냐? x에다가 이제 p 집어넣으면은 a의 2p 플러스 1분의 a의 2p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3분의 1. 아, 요게 이제 2분의 1. 2분의 1. 아, 이거 밑에다 써야겠다. 칸이 모자르겠네. 자, 그래서 FP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FP, 2분의 1. 그 다음에 FQ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X에다가 이제 Q 들어가는 거야, X에. X에 Q 들어가니까,
A의 EQ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EQ제곱 마이너스 1 하면은 뭐라고?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요 얘기지. 요럴 때에 F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FP 플러스 Q는 뭐가 되냐? FP 플러스 Q는 X 대신에 P 플러스 Q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X자리에 요 x 자리에 p 플러스 q가 들어가는 거야. p 플러스 q가 이렇게 돼. a의 e 가로 p 플러스 q 더하기 1분의 a의 e 가로 p 플러스 q 빼기 1분의 값. 요 값이 뭐냐 이거지. 근데 그 위에 식을 보니까 a의 ep, a의 ep, A의 EQ, A의 EQ. 그럼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풀려면은 AEP 값이랑 AEQ 값이 나올 것 같거든? 나올 것 같지? 그럼 이제 밑에 식을 우리가 좀더 우리 좀 이제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 돼. A의 이거는 A의 EP 플러스 EQ 더하기 1분의 A의 EP 플러스 EQ 빼기 1이 되거든? 빼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결론이 뭐가 되냐면은 A의 EP 곱하기 A의 EQ 플러스 1분의 AEP 제곱 곱하기 AEQ 제곱 빼기 1을 하면 돼. 그 위에서 나올 것 같거든? 위에서 요거 AEP, AEP 제곱값 나오고 AEQ, AEQ 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이제 얘를 푸는 거야, 얘. 예. 그래서 아까 그럼 이제 저거 풀자. 저거. 그러면 이제 A의 뭐냐 이거? EP 제곱. EP 제곱 플러스 1분의 A의 EP 제곱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냐면은 좌변도 분수고 우변도 분수잖아. 그러면은 요거는 그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게 같게 돼. 얘랑 얘랑 곱한 건 같아. 그래서 이제 등식이 이렇게 나와. 이 가로 a의 ep 제곱 빼기 1은 1 곱하기 AEP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가로 풀어줘. 그럼 2 곱하기 AEP 빼기 2는 AEP 플러스 1, 2항. 얘 2항하고 얘 2항에. 그러면은 AEP는 얼마? 3 나오네, 3. 야, 나왔네, 3. 야, 그니까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AEQ 구하자. AEQ 이제 요걸로 구하는 거지, 요거. AEQ.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AEQ 제곱 더하기 1분의 AEQ 제곱 빼기 1을 하면은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야,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곱한 거는 같아. 그래서 그렇게 방정식 잡으면 돼. 그래서 3 가로 EQ 제곱 빼기 1은 1 곱하기 A EQ 제곱 플러스 1. 그럼 3을 곱하면은 3 곱하기 A EQ 제곱 빼기 3은 A EQ 제곱 플러스 1이다. 2항. 그럼 얘 2항하고 얘 2항에 2항하면은 2 곱하기 AEQ 제곱은 4가 되지, 4. 그래서 그 AEQ 제곱은 얼마가? 2가 되네, 2. 아, 2 나왔네. 무슨 색깔이야? 2. 그러니까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2가. 3하고 2.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니까 3 곱하기 2하면 6이지, 6. 6.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7분의 5가 되네. 7분의 5. 7분의 5. 여기 더하기 1 빼기 1 있다.
7분. 답이 그래서 7분의 5다. 7분의 5. 아, 이거 문제 빡세다, 이거. 빡센 문제. 빡센 문제, 빡센 문제. 26번. 세실수 XY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가. 16X제곱은 9Y제곱은 48Z.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우리가 K로 잡고 풀었지? 딱 보니까. 지금 밑이 다 다르잖아. 16, 9, 48. XYZ는 지수인데 밑이 다 달라. 그러면은 밑을 K로 통일을 해서 푸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K로 잡고 푸는 문제다. 그럼 보니까 X분의 2A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2. 아, 대충 이제 감이 잡히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지금 밑을 통일. 그래서 16X제곱은 K. 16X제곱은 K. 그 다음에 9의 Y제곱도 K. 48의 Z제곱도 K. 그래서 요걸 이제 다 K로 바꿔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양변을 x분의 1 제곱 하는 거야. 양변을 x분의 1 제곱. 하면 뭐가 되냐? x는 k에, 아니, x가 16이지, 16. 16은 k에 x분의 1 제곱. 자, 그 다음 얘는 양변을 y분의 1 제곱 하는 거야. 양변을 y분의 1 제곱. 그럼 뭐가 되냐? 9가 되지, 9. 9는 K에 Y분의 1 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양변을 Z분의 1 제곱 하는 거야. Z분의 1 제곱. 그럼 여기 이제 48이 되겠지? 그럼 48은 K에 Z분의 1 제곱이다. 해놓고, 그럼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거? 이걸로 뽑아내야 돼. 그러면은, 이거 z분의 1을 이항시키자. 이항. 이항시키지.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면은 x분의 2a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2. z분의 2. 그럼 이거 좀 마사지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x분의 2a이지? x분의 2a. 그러니까 x분의 1이니까 여기 이제 여기다가 또 2a 제곱을 하네. 2a 제곱. 였다가도 2a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6에 2a 제곱은 k에 x분의 2a 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있네? z분의 2. z분의 2니까 였다가 또 제곱해야겠네. 제곱하면 z분의 2가 되겠지? 제곱하면은. 그럼 48의 제곱. 48. 그래서 48 제곱이라 쓰자. 48의 제곱은 K의 Z분의 2제곱이다. 자,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여기에서 요거랑, 이건 지수야. 얘랑 더하면은 얘다. 지수라고, 이게 지수. 지수니까 지수끼리 합을 해서 Z분의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얘를 곱하면은 얘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지수끼리 합이니까 밑이 이제 밑까지 곱하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식이. 그러면 이제 나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얘두개 곱하면은 얘가 나온다. 식을 잡는 거지. 그러면은 K에 X에 2A제곱 곱하기 K에 Y분의 1제곱 하면은 K에 Z분의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밑을 다 통일시켰잖아. 그러면 K에 X분의 2A 플러스 Y분의 1은 K에 Z분의 2다. 나오잖아. 나오지? 이렇게. 요 식이 나왔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A 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 식을 쓸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 식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쓸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들어가냐면은, 여기에서 얘는 얼마야? 얘는 요게 되는 거지, 요거. 얘는 얘.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A값 구하겠네.
A가 그 뭐가 돼? 16에 2A제곱 곱하기 9는 48의 제곱이란 식이 나오는 거지. 얘랑 얘를 곱하면 얘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아, 문제 어렵다. 어렵네.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아, 이거, 그러면 16에 2A제곱 곱하기, 아, 이거, 곱하기 9는? 48에 제곱하면은, 48에 제곱? 그럼 48 곱하기 48인데? 48 곱하기 48이니까, 9는 3 곱하기 3이잖아. 9는 3 곱하기 3. 그러면은, 양변을 3, 3 약분시키자, 양변. 양변을 3, 3 약분시키면은, 16에 2a제곱은 3, 3 약분하면은 16. 또 3, 3 약분하면 16이지? 16. 아, 그러면은, 16에 2a제곱은 16의 제곱이니까, a는 1이 되네. 그 답께서 1이다, 1. 아, 좀 빡센 문제다. 여기까지.